그래도 무조건 던지죠. 이거 보셨을 겁니다. 대만의 전직 외교관입니다. 대통령 자체가 한국의 적이다. 사실은 대만부터 동남아의 나라들은 말입니다. 대일 식민지배고 우리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석탄대장 공사가 있죠. 똑같은 센스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지? 대만만 그렇겠습니까? 선생님, 대부분의 나라들을 지금 대한민국의 유튜브를 내는 어디 볼까요? 꼭 똑같이. 스스로 게스라이팅 돼가지고 스스로 그러고 있어요. 취급을 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 저들은 안중근 의사가 왜 유포 이런 걸 사서 했는지 몰라요. 전혀 교육을, 이런 교육을 받았던 게 없어요. 자, 본질을 한번 대답해보죠. 본질을 한번 대답해보겠습니다. 전 참여정부 때 인사비상을 하면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방위사업청, 국방부 같은 6개국체 인사부를 했었습니다. 대통령 인사들이. 제일 큰 인사가 국방부 인사인데요. 군 장성 인사는 첫입니다. 1년에 봄, 가을로 두 번씩 장성 인사를 하는데요. 투스타, 사단장급 이상 대통령 임명직입니다. 그 인사를 얘기하니까요. 이 사람들하고 보려고요. 그때 제가 접했던 자료들 다 갖죠, 이제. 이거 호텔에 많은 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보이죠. 1대 육군참모총장.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다 공통지 이루어져 주죠. 이 사람 21대까지. 이세월. 일본군이요. 일본군이 누구예요? 식민지군이에요. 제국주의군이에요. 일제의 천황에게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당한 예외가 없어요. 대군 총장, 공무상 총장, 중장도 들어갔었습니다. 이 사람들, 거의 30% 이상이 육군 참모 총장 하긴 하면 30% 이상이 국방 장관입니다. 그 단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대방 이후에 진짜 대방 되었나요? 독립을 했나요? 전혀. 우리는 이제 그런 독립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권력의 원조 관점에서 국가는 누가 권력을 잡았어? 라는 관점에서 일제 식민의 현대주의 완벽합니다. 대선이 잡으실 때죠? 시라카와, 이름을 잘 기억해주세요. 시라카와 요시노. 자기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읽어주는 시라카와.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찰, 사법, 교육계, 역사학계, 어땠을까? 나쁘지 않았죠? 뭐, 이거 보겠습니다. 제가 국회 앞에서 이런 생활을 보고 소그랬던 생각을 했었어요. 장모직을 죽건과 국익을 지키십시오. 아, 잠시 못 세웠어요. 저 사람의 죽건과 국익은 어디입니까? 이야기해. 진심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이건 다 하는 이야기죠. 자, 예, 했어. 발리에서 죄송합니다. 보세요. 요번에 한민당에서 잠깐 봤을 때, 뭐 문제 제기하니까 침묵받자 못하게 얘기하죠. 이거 일도 아니에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기자가 물었어요. 바이든이 고청 재발 방지 약속했나? 라고 했죠? 윤석이 뭐라고 했죠? 친구 기간에 할 수 있대. 친구가 친구를 고청해. 제정신일까요? 친구가 친구를 고청할 수 있대. 한마디로 미친 거죠. 무엇을 기대할 수 있어요? 게스라이팅 등급 아니. 그럼 미친 거 아닙니까? 친구지만은 더 청할 수 있다. 진짜 나쁘지 않습니까? 외국은 한국 친구가 멋있습니다. 아, 진짜. 확 빛나죠. 우리의 존엄이 완전히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인간성이 되는 거야. 부들부들 떨려요. 무엇이 떨리는가? 한 사람 쪼개는 게 아니고, 5천만 국민들 지금 그거 취급하는 거예요.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탄들어버리고 있어요. 민주주의 뚫는 인간성입니다. 저는. 국민의 조롱이 그야말로 완전히 한국 기업,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의 기업. 우와. 한번 보세요. 이런 이야기는 텍사스 삼성, 조지아 랜드에서 엄청나게 세일즈 이야기했죠. 바보다. 이거 보세요, 이거. 다 누구지? 외교부 장관부터 조금 준비돼서 찾아가서 추경은 전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풍도스러워서. 나랑 팔아먹는 거잖아요. 대놓고. 미국이 한국에, 중국에 반도체 부족을 서지 말아서 알아서 해. 예? 100%. 전 세계 깎고 올까요? 전 세계 깎고 올까요? 그래서 결국은 삼성, SK 하이닉스 때 됐죠. 최악입니다, 최악. 말도 못하고. 역사상 최대의 적자. 아이고, 삼성이 적자네요. 우리가 삼성을 걱정해주세요. 일사공개 가져오자. 일사공개. 나라가 흔들 내고 있어요. 지난해 나토 가가지고 무슨 곳을 나토에 가가지고 대중국 적대 발언했었죠. 나토에서 대중국 특별하게 했어요. 중국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군사들고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면 대한민국도 대중국 적대를 강화하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주 조용하게 중국의 대 삼성, 하이닉스 모든 반도체 수입선들을 다 대만으로 다 돌려버렸어요. 그때부터 난리예요. 이거 1950년 이상 쭉 봤을 때 이 상태 진짜 참혹해요. 나라 끄덜리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학자 저널리스트가 대놓고 이야기해요. 이 아시아의 목표가 지금 세팅 참 한심하다. 불쌍하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는 내용입니다. 많은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원만해지고 있는 거예요. 완벽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와. 지금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네. 이게 지금 나라를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이렇게 너무 잘했습니다. 귀엽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뀌지 않았다는 건데요. 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어. 그랬습니다. 인식의 실태가 정책의 실태를 만들었다고 했죠. 우리 국민들은 분단에 대해서 알아요. 왜 분단되는지, 이 분단체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왜 유지되는지, 해보지를 않았어요. 안 가르칩니다. 안 가르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완벽히 몰라요. 거짓을 알고 있죠, 사실. 제가 잘 하는 이야기인데. 분단의 이러한 본질은 다 메세입니다. 100% 기획되었죠. 한반도의 분단은 기획되었습니다. 이들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전문국과 독일과 이렇게 있어요.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산의 모습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전문국과인 독일은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연합국은 동북아 서로 분단시켰어요. 전쟁 범죄에 책임을 줬습니다. 45년 2월 얄타의 결정입니다. 얄타이다. 똑같은 맥락과 이치대로라면 전범국가였던 일제를 일본은 분할했어야 되죠. 왜 일본은 분할되지 않고 우리 한반도가 분단되는 비극을 맞이했을까요? 이런 문제의식 자체를 못 가져갔죠. 그런 게 말입니다.
일본의 분할을 합의했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우리 국민들 그런 거 안 배웠어요. 우리가 그렇게 다 배웠던 진짜 유명한 회담입니다. 카이오, 얄타, 포츠담, 모스크바 삼상회의 미소공격이 나가죠. 연대기술을 막 적은 것 같습니다. 45년 7월 포츠담 회담에서 독일의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포츠담에서 일본의 사분화를 합의했었어요. 우리 포츠담 회담은 알아요. 그런데 포츠담에서 전문 국가인 이 일제를 일본을 사분화하자는 합의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 일본의 사분할 합의는 누가 깼을까? 미국. 미국이 깼습니다. 보겠습니다.